안녕하십니까. 경북 도민방송의 권선입니다. 민선 8기 제8차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가 23일 대학의 도시 경산에 있는 대구대학교 본관 스카이라운지에서 개최됐습니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인 이강덕 포항시장과 개최지인 조현일 경산시장 등 16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를 통해 각 시군별 건의사항 및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백영대 모델과 학생들이 우리의 멋과 전통이 담긴 한복을 주제로 패션쇼를 선보였습니다. 이어진 정기회의에서는 도유형 문화유산, 위탁관리 체계 마련 등 시군에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3개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의결된 건의사항은 경상북도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거쳐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조현일 경산시장이 건의한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연령 확대에 대해 현재 70세 미만에서 75세 미만으로 연령이 상향되어 앞으로 도내 약 1만 명의 여성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지난해 11월 국내 두 번째로 개소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인재 양성의 요람인 42 경산을 견학했습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각종 행사와 편한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경산을 방문해 주신 시장군수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서 경북 22개 시군 모두가 상생 발전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